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도 편의점 먹방. 자다 일어나가지고 바로 나왔어요. 얼굴이 팅팅 부어있습니다. 오늘은 저녁에 먹을 거예요. 오늘 머리가 자느라 다 눌려서 모자 썼어요, 여러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편의점 먹방 빨리 시작할까요? 오늘은 see you. 무엇을 먹을까요? 안수르 도시락은 뭐야? 요걸 먹어볼까? 요거 하나? 꼬막 비빔밥을 먹어볼까? 꼬막을 하나 사고 냉된장 보리밥을 하나 사는 거. 아니야, 김치 알밥. 이게 더 어울릴 것 같아. 아니, 안 먹어본 거. 헐, 비빔면도 컵으로 나왔네. 요거 하나? 오늘은 탄산수를 먹겠어. 자몽이 없어. 김들 먹을까? 이거 하나? 매콤 넓적다리도 하나 주세요. 매콤 넓적다리? 네. 오래간만이네. 그 나이는 안 왔어. 네. 서울 가 있어가지고. 아, 서울에 있어. 네네. 먹고 갈 거예요. 아, 먹고 갈게? 네네. 이놈 다? 네. 겁나 이놈들이. 비빔면에 알밥은 이거 꼬막 무침이랑 먹을 거고, 맥주 청양고추 만두 안수도 있어. 한박 스테이크, 소세지, 뭐 피시볼, 고기볼, 계란, 크림 파스타 밥. 이건 빼고 돌려야 돼요. 만두도 전자레인지. 요거는 굳이 전자레인지 안 돌리고 먹을게요. 밥만 돌리면 된대요. 차가운 거 안 씻어도 돼요? 꼬막에 있는 참기름도 꼬막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김장을 잘 섞어줍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스테이크 찍으면 굉장히 부드러워. 퍽퍽하지 않아요.
떠보시는데. 진짜 여기가 이렇게 풍류되고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카메라 찍으면서 먹으니까 저게 뭐지? 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약간 살짝 부끄러운 감이. 아니야, 난 그 유튜버야. 일단 만수르 도시락, 그거는 진짜 생각 외였어요. 함박 스테이크 도시락 중에는 그 고기가 퍽퍽하지 않았고 촉촉했어요. 고막 비빔밥 진짜 와, 처음 섞어 먹거든요. 가격을 보면은 그렇게 싼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저게 한 5-6천원 돈 되는데 이제 알밥이랑 꼬막이랑 하니까 꼬막이 3,500원이었구나? 알밥도 2,000 얼마니까 가격은 싼 편은 아닌데 편의점에서 먹기에는 그래도 그 맛을 낸다는 게 기특하다. 약간 이
이런 정도. 오늘도 배불리 한 게 뚝딱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